첫 시간에 한 거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생각하니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다.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불러기는 것을 보고 한 중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중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하였더니 모여있던 모든 대중이 모두가 놀랐다.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아니요 가치를, 모든 존재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주관도 아니요 객관도 아니요 모든 것은 한 개 본질인 우리들의 이 본심이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말을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 할 때 마음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상계에서 시비하는 것, 시비 분별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걸 알아차리면 삼라만상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한계, 모든 현상의 상대적인 것들은 한계의 본질이 인연 따라서 드러난 것이다. 한계의 본질이 인연 따라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때 마음은 첫 번째는 시비심을 막으면, 시비 분별심을 막으면 모든 것은 본심이 드러난 거다. 따라서 깃발도 마음이고 바람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흔들리는 것은 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마음이란 말이 두 가지 상차상조의 양쪽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딱 반영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이었고 인종이 한 생각 났으니까 요 말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화엄사상은 이 세상은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이 성기로 풀어요. 모든 것을. 성은 본질이고 기는 현상. 이 세상은 성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다. 이게 화엄사상의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기 사상이다. 이 말을 지금 이 에피소드가 결론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바른 안목이다. 자, 이었고 인종이 나를 상석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묻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인종법사가 지금 여기 제일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탁 앉혔다 이거예요. 상석에 맞아 깊은 뜻을 묻고 추궁하였다. 나의 대답이 말은 간략하고 이치는 합당하며 문자에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고 인종이 말았다. 문자에 말미암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체험에서 말을 하지 어디 배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서, 체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제 말이 성품이 말로 지금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밖에 지나가는 버스도 그렇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그렇고 바람에 흩날려서 봄꽃이 떨어지는 것도 성품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눈이 열리면 전부가 다 이 본질 하나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을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님은 왜 행자라고 그러냐면요. 육조는 아직까지 행자 시절에 깨닫고 도망갔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어요. 숨어 있을 때도 행자였고. 그러니까 아직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여러분 절에 가면 갈색 옷 입고 온갖 허튼 일을 다 맡아서 하는 행자님들 있죠. 아직 그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자님은 머리도 두부룩하고 하니까 정말 비상한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법이, 황매는 오조 스님이 살던 그 동네 이름이 황매현이에요. 황색 매화가 많이 핀다고 해서 황매, 오조. 황매는 오조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지칭할 때 어른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분이 살던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그분을 지칭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청와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곡도 밤나무골, 퇴계, 숨은 계곡 이런 말들이 전부 그분들이 살던 동네를 부른다. 조계 종할 때 조계도 마찬가지예요. 육조가 살던 동네가 조계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법, 의법은 옷으로 상징되는 이 법통, 스님들의 전재산이 옷 한 벌에 밥그릇이니까 의발이 전재산을 물려준다 이거예요. 깨달은 제자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의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행자님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한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오조 스님의 법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법이 전해진 지 3년 뒤에 오조 스님은 돌아가셨고 그 지금 12년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조의 이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당신이 그때 그 법을 받아서 행방불명 종적이 묘연해진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렇습니다. 하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제자의 예를 갖춘다. 이 말은 이제 이걸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당신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오조의 법을 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에 받아온 의발 옷과 바루를 대중에게 내어 보이기를 청하고 다시 묻기를 황매에서 부촉 받으실 때에 가르치심이 어떠한 것이옵니까? 한다. 내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궁금하거든요.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게 궁금하냐? 도대체 무엇을 전해주고 받았느냐?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다. 보세요. 특별한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가르침이 견성만 가르쳤지 선정 해탈은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도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선정 해탈하고 견성은 차원이 달라요. 선정 해탈하고 견성은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선정은 삼매 아시죠? 그냥 여러분 많이 경험하신 독서 삼매. 책 읽을 때 삼매 잠깐 탁 삼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책 읽을 때는 삼매인데 책 다 보고 나면 그 삼매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요. 그래서 선정을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삼매는 그때는 입정하면 고요한데 출정하면 다시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리고 해탈은
미혹 상태하고 미혹에서 벗어난 해탈도 미혹과 해탈은 이분법적인 구분이잖아요. 그렇죠? 미혹된 거하고 해탈된 것도 이분법적인 구분이다. 그래서 선정 해탈은 이분법이라서 논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분법이 아닌 분리법, 분리법. 이분법에서 이 선에서는 이분법은 인문학 용어고 분자를 생략해서 이법이라고 불러요. 뜻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에 속하는 것은 선정, 해탈. 선정은 입증하면 고요해도 출정하면 다시 시끄럽다. 해탈은 미혹의 반대말이라서 이것도 이분법적인 개념이다. 분리법.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견성이다. 즉, 성품이다 이거예요, 성품. 성품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성품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가장 좋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품은 지금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필기하시죠? 손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제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크기가 있습니까? 지금 의식 있죠? 깨어 계시죠? 의식 있죠? 그 의식이 크기가 있나요? 크기 없죠? 의식이 나누어지나요? 의식이 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공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에 여러분의 의식이 이 허공에 꽉차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은 커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의식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무한정이라서 이것은 태어났다고 할 수가 언제 생겼을까요? 몰라요.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고맙게도 우리 실장님이 선풍기를 켜주셨는데 계속 받으니까 제 의식이 그만 끄자 이랬어요. 여러분, 제 의식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 소리 들려요?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라고. 아, 이거라고. 진짜로 이거라고. 진짜 이거 듣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놀라운 점은 몸은 1900 몇십 년 태어나서 2000 몇십 년에 지금 뭐 죽는 달이 되잖아요. 의식은 한번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의식은, 몸은 태어났는데 의식은 따로 태어났을까, 이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보니까, 아, 의식이 불생불멸이구나. 불생불멸.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사라질 수도 없네. 그리고, 반야심경에 그러잖아요. 부정불감. 이 의식은 크기가 없어서 더넣을 수도 없고, 더줄 수도 없네. 부정불감. 감소. 부정.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네. 의식이. 그리고 불구 부정. 이 의식은 더럽지도 않고 부정. 깨끗하지도 않네. 더럽다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대적인 것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도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상대적인 것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서 얘는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이 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몸이 나가 아니고 몸은 자꾸 변해가는 건데 몸을 움직이는 의식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이에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몸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과 같아요. 몸에 옷이 있듯이 의식의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은 바꾸잖아요. 의식이 육체는 바꿔요. 근데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견성하면, 의식을 확실히 보면, 지금은 이해는 되죠? 이해하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본다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은,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의식인 걸 알아차린 순간, 나의 크기가 키 100, 제가 제 키를 말하기 밝히 좀 그러긴 해. 100 몇십 센치에서 갑자기 키가 무한대로 변해버리네. 놀랍지 않나요? 바닷속에 대구 곤 물고기 수컷 물고기의 정자 알하고 알도 있고 곤이도 있잖아요. 곤이 곤 한자로 곤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곤 한 알은 얼마나 작아요. 그게 어느 날 턱 깨닫더니 푸드득 뛰어오더니 붕새가 되어가지고 한번 펄쩍 뛰니까 구만리 장천으로 솟아올라서 날개를 쭉 펴니까 그 날개가 듣는 이 구름에 날개에 가려지는 밑에 그 그림자의 크기가 뭐 산말기나 되더라.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장자의 첫 대목이잖아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뭘 깨달았는가? 나는 몸이 나가 아니고 이 몸을 지금 움직이는 의식이 나를 깨닫는 순간 그런 대자유가 갑자기 닥친다. 이 대자유는 너무나 커서 몸은 나고 죽지만 이것은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을 깨달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나는 불사를 얻었다. 불사, 죽지 않음을 얻었다. 몸으로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았더니 내가 의식이더라 이거예요. 이 의식은 나고 죽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돌아가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식이 이거예요. 의식은 하나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의식이나 저의 의식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식이나 예수님의 의식이나 다 같은 하나예요. 하나라서 이걸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불러.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한 인간이 시공간의 한계를 뚫고 생사의 한계를 뚫고 한번 자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생사 문제조차도 그냥 꿈속의 일이 되어버리는 불사를 넣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 이 본질을 보는 자기가 의식임을 깨닫는 것만 논하지 현상 안에서 여러분 현상 안에서 좀 맑은 상태 의식의 맑은 상태 그게 선정삼매예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상계 안에서 의식이 좀 맑은 상태에 있어봤자 얼마 지나면 다시 또 흐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맑았다가 흐렸다고 하는 그런 것은 논하지 않는다. 왜냐? 이법이라서. 이분법이라서.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만을 논한다. 요게 종지예요. 조계 종지. 5조에서 6조로 이어 내려온 법의 아주 알짬. 핵심. 견성만을 논하지 일체 다른 것은 논하지 않는다. 저는 그 육조 해능의 위치가 여러분, 그, 호남성에 가면 모택동이 그 호남성
출신이에요. 그게 고향이에요. 그래서 모택동 고향 땅에 있는 절이 있어요. 위산이라고 해요. 그 위산에 절이 있는데 거길 가봤더니 모택동이 그 벽에다가 육조 회능을 찬양하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상하다. 모택동은 종교를 공산주의자니까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 육조 회능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평소에 모택동 어록에 나온대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인민들이여 보라 일자 무식에 난 놓고 기억도 모르던 한 나무꾼이 인간의 기본 가치를 깨닫고서 이 불사를 얻은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깨달아서 지금 육조의 법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을 이렇게 석권하고 있는 유식하고 똑똑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한번 깨달은 이 무식한 사람의 깨달음이 이 세계를 이렇게 바꿔놨다.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육조같이 잘 드러낸 사람이 있겠는가. 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택동이. 그래가지고 그걸 쫙 어록을 이렇게 벽에다가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선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에다가. 이 선불교사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개인의 깨달음이 엄청난 파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500년을 풍미한 주자가 선불교를 공부한 뒤에 선불교를 받아들여서 공맹사상을 일신한 게 선불교식으로 바꾼 게 그게 주자학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육조회능의 영향력이란 것은 사실은 주자사상에 반은 이 육조회능의 사상이에요. 기존 공맹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기존 공맹은 일종의 도덕이고 이것은 존재의 깊은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은 이런 말 한마디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충실하다 그러면 정말로 견성만을 논하지. 진짜 일체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충실하는 것은 한 인간을 쉽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정말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이 모순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본질을 깨달으면 공산주의도 한 부분이고 자본주의도 한 부분이라서 본질 입장에서는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모순이 다 무너진다. 모든 시비가 끊어진다. 그 사상을 지금 본질을 보는 것, 견성이 최고다. 이게 지금 조계의 가르침입니다. 자, 인종법사가 또 물었다. 어찌하여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건 뭐냐면 인종법사는 강사예요. 강을 쓰라는 분이에요. 강을 쓰라는 분한테는 선정해탈이 중요해요. 근데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진짜로 묻는 거예요. 왜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선정해탈은 이법이 되기 때문이 이분법에 속하기 때문이 이분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 저 무슨 소리예요? 강사들이 막 그 하고 공부하는 것이 알고 보면 불법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깨달아야지. 불법은 깨달아야지. 그냥 경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이것은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 불법이 아니다. 왜냐?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둘이 아는 법이 한자로 되면 불리법이에요. 불리. 그래서 절에 가시면 문 이름이 불리문 들어보셨죠? 불리문. 여러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아주 오랜 친구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정말 오래된 우리가 여러분 선배님들 30년 좀 됐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한 30년도 더 넘었겠다. 지금 우리 저 완전히 터줏대감 두 분 이렇게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왜 불의법인가? 하나예요. 뭐냐면 의식이 여러분 의식의 다른 이름이 자각이에요. 이해되시죠? 한자는 참 좋아. 그 글자 자체에 뜻이 있어서 의식의 지금 뜻이 자각이에요. 자각. 자각하지 않나요? 자각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자각인데 이 자각의 크기가 여러분 자각의 크기가 엄청나지 않나요? 이 허공을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 중에서 탄허스님 들어보셨죠? 유명 오대산에 계셨던 정말 큰 스님이잖아요. 탄자가 삼킬 탄자. 저기 일본이나 중국 가니까 서서 먹는 구숙집 이름이 탄면이더라고요. 탄, 삼키다. 후루룩 그냥 수제비처럼 그냥 후루룩 이렇게 삼킨다고 탄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서 먹는 그 국수집. 탄자는 삼킬, 마실 탄자. 허공 허자. 허공을 삼키다. 무엇이 허공을 삼키는가? 여러분, 무엇이 삼켜요? 의식이 삼키고 있다 이거예요. 의식은 허공보다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허공도 의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허 혹은 저기 강화도 가시면 함허동천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나요? 정수사 옆에 강화도 정수사에 가면 함허득통스님의 그 사리탑이 거기 있어요. 비가 있어요. 함허 금강경 오가해를 집대성하신 아주 조선시대의 큰 스님이에요. 함 포함하다, 품는다, 허공을 품는다. 무엇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허공을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불생불멸에 허공을 삼키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한 분 한 분이 이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여러분이 각자가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에 여러분 의식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의식에 등장한 여러분의 의식 속에 등장한 저는 꿈이에요. 이 세계에는 여러분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식 하나하나가 중중무진으로 지금 한 개의 법신불이 천백억 화신의 이 중중무진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성품이 일어나고 있다. 온갖 야생화 들판으로. 자, 그러면 이 한 개의 의식이 자각이잖아요. 여러분 자각이죠. 간단하게 한다면 또 길어지네. 짧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제 말에 반박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시각 정보예요. 시각이에요. 맞죠? 저도 여러분한테는 시각이에요. 그죠? 소리는 여러분한테 청각이에요. 다 각이에요. 한 개 자각 안에, 여러분의 자각 안에, 인연 따라 시각, 청각, 후각, 그죠? 미각, 촉각, 생각, 지각, 모든 것이 각이에요. 이 세계는 한 개의 각이에요. 하나예요. 지금 제 말을 과학적으로 반박 못 할 거예요. 한 개 각이에요, 그냥. 이 각을 의식이라고도 한다고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계예요. 지금 깜빡 속아가지고, 현상에 속아가지고, 뭐 이것이 이렇게 뭐 물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가격은 어떻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한계 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 전체가 각해, 각의 바다예요. 우리가 각의 바다 속에 살아요. 그 법문사 가면 동산스님이라고 예쁜들은 기억하시죠? 동산스님의 스승이 용성스님이에요. 용성문 중에서 동산도 나오고 성철도 나오고 또 그 밑에도 뭐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용성스님의 책이 있어요. 각해, 각의 바다. 각해 일륜, 각해에 태양이 딱 떴다. 아, 참 멋진 제목이에요. 지금 이게 각의 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각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일미라 그래, 일미. 한맛. 한계맛. 그래서 색도 각이고, 공도 각이고, 그래서 색적시 공이고, 공적시 색이고, 모든 것이 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서 견성하면 전체가 각이라는 것이 바로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이 되면 다 의식인 거예요. 식이에요, 식. 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이란 말은 정부란 말이에요. 식. 이게 모든 것이 정보예요, 정보. 정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꿈꿔봤잖아요. 그죠? 꿈 꿨을 때 꿈속에서는 몰랐는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꿈속에 나오는 모든 것도 보이는 물질도 꿈이고 소리도 꿈이고 냄새도 꿈이고 맛도 꿈이고 이 촉각도 꿈이고 생각도 꿈이고 꿈속에서 생각해도 그것도 꿈이고 모조리 꿈이죠. 식이란 말이에요. 식. 꿈이 의식이 꿈으로 나온 거잖아요. 정보단 말이에요. 정보. 그 정보가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감쪽같이 속아서 그것이 사실로 알지만 하나의 지금 정보가 탁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몰라 이게. 정보가 찰나생, 찰나멸에서 사실은 식밖에 없다. 유식, 식밖에 없다. 알고 보면 혹은 지금 일미, 한맛이다. 혹은 각해, 전체가 각의 바다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성품 하나를 견성하는 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눈이 떠져서 이런 스케일이 되면 불생불멸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인연 따라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어찌하여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불이법이란 말이나 일미라는 말이나 그리고 또 연기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연기. 모든 것이 한계가 서로 연기되어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관계 맺으면서. 현상계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자유와 대평화가 펼쳐지는데 왜냐? 같으니까. 같은 거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8조 있지만 한 개 몸이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자, 그래서 인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둘이 아닌 도리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인종법사는 열방경을 하는 강사니까 해능이 열방경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
해줘서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대략의 중요한 뜻은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계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법사가 열반경을 강설함에 불성이 무엇이 불이법입니까? 불성이다. 이거 불성. 불은 뭐예요? 깨어있는 불이고 성은 본질. 불성은 깨어있는 본질. 소리 들려요? 여러분의 본질이 깨어있죠? 깨어있죠? 그게 불성이다 이거예요. 불성이 어마어마한 말이 아니다. 깨어있는 본질이란 뜻이다. 여러분 본질 없는 인간은 없어요. 본질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 즉 견성하는 것. 견성하면 우리가 인두껍 속에서 살다가 인두껍을 떨치고 붕쇄가 되어서 이 흑옹 전체가 다 내가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견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성이 이 불법의 불이법임을 밝게 보니 열반경에 열반경 강사라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을 해준다 이거예요. 고 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기를 사중검계 그러니까 대욕제를 범한 이나 혹은 다섯 가지 오욕제를 지은 이나 혹은 일천재 천재란 말은 불교 용어인데 인도 용어인데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간을 천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 등도 마땅히 선근 불성이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강사가 잘 물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한테는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도지 구제불능의 저 바보 천치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죠? 예. 왜냐? 자기는 불성을 지금 몰라. 이 질문한 사람은 불성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바보 천치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지금 푸틴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푸틴이 지금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런 푸틴이나 히틀러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이에요. 하니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에 둘이 있으니 이때 선근은 좋은 소질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질. 착한 소질. 인간한테는 착한 소질과 악한 소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착한 소질, 악한 소질은 현상에 속할까요? 본질에 속할까요? 이거를 경을 하는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성선설, 성악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하고 토론하잖아요. 논쟁하잖아요. 본질을 못 보면 이래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현상의 문제다 그런 것들은. 선악은 현상의 문제다. 모든 상대적인 것은 현상의 문제다. 본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이 이런 모든 것들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현상은 상대의 세계. 본질은 절대의 세계. 근데 사람들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본질을 현상에서 가장 선근, 좋은 걸 가지고 본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일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해요. 왜냐? 견성을 못해서 그래요. 견성을 못하면 계속 질문이 나온다. 자, 그래서 성근이니 악근이니 하는 데는 그런 데는 둘이 있다. 하나는 상이고 다른 것은 무상이라 해서
근데 상인이 무상인이 하는 이 상대성을,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런 거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님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는 선이고 둘은 불선이, 그러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다. 그런데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그런 거로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과 계를, 이건 불교 용어예요. 온은 쌓임이란 뜻이에요. 쌓임, 축적, 경험의 축적. 인간은 자기를 뭐라고 보느냐? 보통 인간은 자기를 다섯 가지 경험의 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몸뚱이, 색, 수, 이런 감각들,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수많은 좋다 나쁘다를 모아가지고 그걸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 생각, 수많은 생각을 또 모아가지고 생각을 축적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걸 나로 독립시한다. 행, 의지, 욕망 같은 거, 의지, 욕망, 내한테 일어나는 욕망들, 그걸 또 모아가지고 나는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의한다. 그리고 식, 인식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그걸 모아가지고 나라고 한다. 인간은 이 다섯 가지 쌓임, 모음, 축적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명이에요. 그걸 온이라고 불러. 그래서 오온, 다섯 가지 온을 가지고 나라고 한다. 근데 반자신경에는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온도 공, 본질이요. 수라고 하는 온도 본질이요. 상이라고 하는 온도 본질이요. 공이요. 공은 본질이에요. 공이요. 그러니까 쌓인 것은 전부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모두가 다 본질이 일어난 거다. 성기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알고 보면 성품이 일어난 것을 꿰뚫어 본다면 그런 모든 시비 분별이 사라진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간단하게 제가 반자신경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 구절.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꿰뚫어보는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 모든 것을 관을 자재로 한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깊은 지혜로 이 고해를 건너갔을 때, 조견, 오온, 개공, 비추어 봤다. 무엇을? 다섯 가지 쌓임이, 인간이 나라고 하는 몸뚱이 생각 감정들, 이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임을. 그것 자체는 뭐라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인연따라 일어난 것임을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업보 있잖아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온갖 상처들, 특히 상처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상처들이 알고 봤더니 상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체가 인연따라 그런 것들로 일어난 것이더라. 그걸 꿰뚫어 봤더니 조견 오온이 개공인 것을, 본질인 것을 꿰뚫어 봤더니 모든 현상이 공인 것을, 공이 일어난 것을 있음을 꿰뚫어 봤더니 도 건넜다. 일체 고해, 일체의 이 고통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꿰뚫어 봤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꿰뚫어 봤더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던 일, 뭐 하던 일, 미래의 근심 걱정, 온갖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화신불, 상처라고 하는 화신불, 모든 것이 부처더라. 한 개의 자각이 법신불, 한 개의 자각이 법신불,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화신불. 다 부처라는 걸 봐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부처를 몰라보고 그거 없애려고 했네.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살았네. 아, 부처를 보고 그걸 내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시비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속아서 지지고 볶았네. 그걸 자각하고 나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이게 지금 반자신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죽은 부원 사리자여 색이 오원을 형성하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지금 모든 현상은 본질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견성 하나를 하면 모든 것의 본질이 이 본질이 하나가 나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뜨려 보면 게임 끝이다.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아니 다 부처인데 세상에 번뇌가 즉 볼인데 번뇌가 번뇌가 아니고 깨달음인데 왜냐 번뇌라는 생각도 이 본질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속지 않으면 약견 재상 비상 모양에 속지 않으면 비상 모양에 속 만약에 모든 물질을 보고 모양에 속지 않으면 적견 열애 요게 본질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예요. 본질이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 이것만 열애가 아니고 여러분도 열애다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불평불만하는 그런 번뇌조차도 열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견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봐버리면 모든 부분이 다 전체의 부분이 되어버려서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된다 이런 말을 해요. 본질이 참됨에 모든 현상이 참된다. 일적 일체 한 개 본질이 일체의 현상이고 일적 일체 일체적일 모든 현상이 한 개 본질이고 다 하나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 이번 장 오늘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1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그리고 선인이 불선인이 하는 것은 불성에 속하지 않는다.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그런 고로 불이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과 그런 쌓임과 개는 18개예요. 이 세계를 18개로 보는 방식이에요. 불교적인 방식이에요. 자, 간단해요. 보세요. 우리 몸에 6개의 감각기관이 달려있어요. 우리 몸에 안, 이, 비, 설, 신, 의 생각하는 거예요. 안이, 비, 설, 신, 의 6개의 감각기관이 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밖에는 눈의 상대로는 색, 물질, 색, 성, 소리, 색, 성, 향, 미, 촉, 신체의 반대, 신체의 상대, 촉,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 생각하는 상대는 법이라고 해서 온갖 생각하는 대상들,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원래 법은 싱이란 뜻이에요, 싱. 영어에 이것 저것 할 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는 안이 비설 신의 6개의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이 감각하는 대상으로서 밖에는 색성 향미 촉법이 있고 안과 색이 만나서 정보가 되면 안식, 식은 정보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촉각 정보, 생각 정보. 그래서 18개가 있는데 알고 보면 전체가 다 정보들이다. 그래서 유식. 한번 써드릴게요. 지금 이 보드마크가 여러분 보드마크가 여러분의 눈하고 얘 물질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은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안식을 보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보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이게 지금 분자예요. 여러분이 분자를 보는 게 아니고 분자를 여러분의 눈이 해석을 해서 이미 정보화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맞지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분자로 안 보이잖아요. 매끈하게 보이잖아요. 안식을 보는 거지 색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식이 있을 뿐 경계, 경계는 육경, 색성, 향미, 촉법, 여섯 가지 경계.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데 실제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은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식은 뭐예요? 식. 식은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부가 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세계가 우리는 경계, 대상 자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럼 뭘 알고 있느냐? 이미 내가 나의 의식이 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이해되세요? 정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식이 있을 뿐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유식, 무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경계라고 알지만 사실은 경계가 아니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해 놓은 걸 본 거예요. 그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는 물 자체는 알 수 없어요. 이미 칸트가 그랬잖아요. 칸트가 모든 것은 입자라서 입자로서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인간이 그럼 보는 건 뭐냐? 인간의 선언 형식이 그것을 이미 정보화 해가지고 정보화 된 걸 보고 있을 뿐이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칸트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한테는 선언 형식이 있다. 그게 지금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삼라만상은 이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의식을 불교에서는 심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일체가 유심조예요. 일체가 이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방광해서 여러분의 본질인 의식이 이렇게 불광을 방광해가지고 불광을 보조 넓게 비춰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라니까. 각자가 일체 유심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풀리느냐? 견성에서 풀린다. 어렵지 않다, 견성.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아,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불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성이에요. 불교에서는 특히 육조스님은 예한 그것이 부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밖에 없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몸은 죽어요.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만 깨어나면 불사를 얻었다. 부처님이. 모든 경의 첫 구절에서 나는 불사를 얻었다 그러셨거든요. 몸으로서 불사를 얻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몸은 돌아가셨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 정신을 발견하니까 이 정신은 불사더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부처님이 희한하다 깨달았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이거를 똑같이 다 가지고 있네. 일체 중생 개유 불성. 일체 중생이 개, 낱낱이 유 가지고 있다. 불성을. 아이, 경에서 다 말해놨는데 안 믿어 도대체. 정말 여러분이 믿을 필요 없지만 뭐, 불자도 아닌데. 근데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 경에 이미 진리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깨달아야 믿죠. 여러분 인간은 영악해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못 믿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미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을 변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일생을 걸고 탐구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변하는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인가? 견성인 거예요. 견성은 지금 살아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김아무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박아무개가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듣고 있어요. 생명과 생명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이게 이심? 전심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상이 아니라, 이걸 깨닫자, 이거죠.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닫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과 개를 범부는 둘로 나누나, 주관 객관, 또 시와 비, 온갖 것으로 둘로 나누나, 현상을 둘로 나누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품, 본질을 요달하여 깨달아가지고, 둘로 보지 않으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하였다. 저는 그 육조 해능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혹시라도 깨달았다고 치더라도 내가 깨달은 게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말이네. 내가 지금 깨달은 내용하고 똑같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록을 남겨두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뒷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지도 모르고 흘러갈 거를 이런 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거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하고 이제는 척 자신 있게 여기에 근거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현들의 이런 고전은 참 귀한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왓장 같고 인자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용례가 당신을 인자라고 써요. 당신의 논의는 상대를 높여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논의는 진검 내가 말하는 것은 견성 못하고 하는 말은 깨어진 기왓장 같고 견성하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말은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뭔가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온다 이거예요. 아 정말로 그렇구나. 지금 이거를 스스로 알아채는 지금 이거 24시간 언제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채서 아 정말 이거는 크기도 없고 무한되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지금 온 우주를 머금고 있고 하는 식으로 딱 자각이 올 때가 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고전을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일으켜서 불사를 얻는 부처님이 깨닫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화두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온갖 인생의 문제가 이게 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일어난 것은 꿈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 법이 무아예요. 제 행이 무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꿈인 줄 모르고 집착하면 일체가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간단한 기본 진리, 기본 가르침 이런 데서 어느 순간에 착안이 일어날 줄 모른다. 착안. 탁 이렇게. 그게 딱 계기가 되어서 진짜 그렇네 하고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인생은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탐구하기로는 인간이 고집불통인데 유일하게 변하는 것은 무의식이 정화될 때. 그전에는 안 변해요. 제가 탐구해 보니까 인간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이 고집으로 꽉 차 있어. 근데 이 견성하면 무의식이 밝아져요. 무명이 밝아져요. 그때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인간이 변하는 길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